태백산맥 20회입니다. 분대장들을 집합시키시오. 염상진이 앞을 바라본 채로 오판돌에게 지시했다. 알겠구만요. 염상진은 조성을 해방구로 장악할 생각은 없었다. 계엄군의 전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시기상조였고 벌교가 아닌 조성은 해방구로서의 값어치가 별로 없었다. 집합 완료였습니다. 염상진은 어느덧 그 현란하던 낙조가 변색하고 있는 보성만에서 눈길을 거두며 천천히 돌아섰다. 앞으로 한 시간 후에 공격 개시오. 그동안 부하들에게 준비한 저녁들을 먹이시오. 춥더라도 절대 물을 피워선 안 될 것이오. 네 명의 분대장 중에는 하대치와 강동식이 끼어 있었다. 염상진까지 다섯이 각각 15명씩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판돌이의 조직에 의해 이미 계엄군 일개 소대의 병력 배치는 완전하게 파악되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빛이 쓰러져가는 만큼 어스레한 기운이 그 어디에선지 모르게 퍼져 흘렀다. 바다도 연보라색으로 잠겨가고 들녘도 여린 안개가 낀 듯 흐려지고 산골도 회백색 어스름에 모습을 감춰가고 있었다. 농담이 차츰 진해지는 먹물을 찍어 붓질을 하는 것처럼 어둠살은 순간순간 그 색조를 달리해가고 있었다. 염상진은 자신이 지휘할 부하들과 함께 바위에 은신하고 앉아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보리가 반 이상 섞인 밥을 김으로 둘러싼 것이었다. 그것 한 덩어리에 짠지 한쪽씩이었다. 밥은 차가웠다. 꼭꼭 씹어먹도록 염상진은 두 번째 주의를 환기시켰다. 염상진은 밥을 오래도록 씹으며 1월인데다가 야산대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없는 다행과 천행으로 여겼다. 12월로 접어들면서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한 집들이 숱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시래기 죽을 끓여야 하고 1월을 넘기며 죽거리마저 동이 나고 말면 술도가를 찾아가 술찍기까지 다툼하며 얻어다 먹다가 2월 들어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벗어날 길 없는 올가미인 것을 알면서도 장리쌀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작인이면 너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1월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1월을 장악하고 나서 보니 그때까지 소작료를 걷어가지 않은 쌀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번 혼란을 겪으며 몇몇 지주가 길이 험한 유러 행차를 못한 탓이었다. 그렇다고 확인을 거친 다음 거출되는 상례를 어기고 소작인 임의로 쌀을 갖다 바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작인들은 죽을 끓이는 형편이면서도 소작료 내일 벼들은 고스란히 모셔놓고 있었다. 그건 그들이 진실해서가 아니고 지주를 섬기는 마음에서는 더구나 아니었다. 만약 그것을 먹어 치웠다가는 내년 소작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지주들도 그 무기를 믿고 느긋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염상진은 그 벽가마니들을 모두 걷어들였다. 그리고 부대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구당 식구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분배시켜 주었다. 곧 작전을 개시하겠소. 다시 강조하지만 무리한 작전, 무모한 작전을 전개하지 말도록 임명 우선 이 점 명심하기 바라오. 정각 7시를 기하여 조성면의 전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습입니다. 저 기습입니다. 심재모가 비상전화를 받은 것은 7시 5분쯤이었다. 침착하라. 적의 병력은?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침착하라니까 포위 공격인지 정확히 확인해. 통화는 여기서 끊기고 말았다. 심재모는 우선 읍내 병력의 총집합을 명령했다. 비상전화로 보성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심재문은 시계를 보았다. 3분이 지나 있었다. 염단장, 똑똑히 들으시오. 보성에서 유럽까지와 보성에서 조선까지와 어느 쪽이 더 가깝소? 지리야 험해도 유로가 가깝체라. 심재문은 마음을 정했다. 양면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보성에서 조선까지의 거리는 벌규에서 조선까지의 거리보다 두 배라는 것은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 자신이 지원 공격을 막고 보성의 병력으로 하여금 유로를 치게 하는 것이다. 똑똑히 들어라. 경찰 병력을 제외한 전군 병력은 유로면을 기습 공격한다. 길 안내자를 두세 명 확보할 것이며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빠지도록 하라.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작전임을 명심하라. 심재모가 보성에 내린 명령이었다. 앞으로 30분 이내에 조성 방면으로 가는 기차가 있소?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굳어진 얼굴로 대답했다. 좋소. 난 조성으로 출동할 테니 여길 잘 부탁합니다. 심재모가 M1 소총을 불끈 들어올리며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서장과 임만수, 염상군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적을 무차별 사살하라, 돌격! M1 소총을 잡은 두 팔에 힘을 가하며 심재문은 앞서서 뛰기 시작했다. 치설을 장악한 염상진은 두 명의 군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투항을 해왔다. 그대들은 부대 안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가? 아직까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의 혁명 열정을 높이 치하하오. 그대들은 이 시간부터 나의 혁명 동지요. 노출의 위험이 없는 한 계속 부대에서 암약하기 바라오. 그것이 혁명 가업 수행의 동지들이 맡을 무엇보다 기묘한 임무. 그리 할 수 있겠소? 예.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대장님, 적들이 새로 공격을 해오는구만요. 지원부대 같은디요. 하대치가 다급하게 뛰어들며 보고했다. 빨리 몸을 숨기도록. 조직이 곧 동지들과 연결될 것이오. 하동무, 퇴각하시오. 염상진이 촛불을 확 불어 껐다. 예상을 앞질러 나타난 지원부대였다. 여섯 번째 목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속하고 안전한 퇴각만이 남은 일이었다. 심재모는 면사무소 뒤의 야산까지 적을 추격한 다음 부대를 정지시켰다. 일단 산속으로 물러서고 있는 적을 더 이상 뒤쫓을 필요가 없었다. 심재모는 경계 태세로 병력을 배치한 다음 피해 상황 조사에 착수했다. 1분 1분 시간이 지날수록 심재모의 마음은 굳어졌다. 반시간 남짓 걸린 점검 결과는 사망 6, 부상 9이었다. 일개 소대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참담한 피해였다. 경찰 사망자 한 명까지 생각하면 심재모는 밝은 날이 올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다. 심재모가 더 암담해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횃불까지 밝혀들고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적의 사상자나 부상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염상진. 심재모는 이빨을 뿌드득 갈았다. 전기가 끊겼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제 불찰로 그만. 지서장이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자는 것이오. 적이 직접 한 짓인지 여기 박혀있는 세포가 한 짓인지 그게 문제요. 전기 같은 특수시설을 면내의 전기를 일시에 끊을 수 있는 자, 그건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오. 이 일대의 전기 기술자를 대상으로 극비리의 조사를 시작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책이 오판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오? 예, 여기 출신인디 애비 따라 간도살이를 하고 돌아와 조용허니 자파상을 잘 허듬마 빨갱이로 둔갑했구만요. 간도살이? 아, 예. 간도 땅에서 오래 살았구만요. 간도. 그럼 그도 귀한 동포가 아닌가. 심재모의 의식 속에서는 언뜻 짚이는 것이 있었다. 얼마 전에 입산자들을 마을 단위로 분류 검토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 회정리 인구가 편하게 많았다.
그 이유를 묻자 원체 귀한 동포 마을이라서요 하는 서장의 대답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귀한 동포라는 사람들이 원체 거칠고 뭐 그냥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군요. 서장은 얼버무렸고 자신도 덮어두었던 문제였다. 귀한 동포와 공산주의. 심재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성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2시였다. 보고합니다. 작전 무사히 마치고 귀대했음. 피해는? 전무합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 체포당해 있던 경찰 4명 전원 구출했습니다. 뭐라고? 여태까지 살려뒀더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경찰 서장님이 혹시 모른다고 직접 앞장섰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수고했어. 전화를 끊으며 심재문은 허물어지듯 의자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염상진이 3명의 부상병이 섞인 부대를 이끌고 유로에 도착한 것은 먼동이 터오는 무렵이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비보였다. 보성 방면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해 있었다. 경찰 4명이 탈주했다는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심재모. 염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으며 신음을 씹었다. 그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그런 작전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염상진은 두 소나기에 힘을 가하며 부르르 떨었다. 읍내에서는 며칠에 걸쳐서 심재모와 염상진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가 분분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놓고 보면 결국 누가 이겼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심재모가 형편없이 진 것으로 소문이 퍼졌다. 그러다가 유로에서 살아난 경찰관 4명이 심재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오게 됨으로써 소문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상진네한테서 새 집에 은밀하게 전해준 사망 소식이 번지면서부터 심재모의 명예는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내린 판정은 비겼다는 것이었다. 유지라는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염상구의 횡포를 법으로 처리하라고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다. 무기로 공갈 협박한 죄라는 것이었다. 만약 염상구를 처벌하지 않으면 유주상이 청년 당장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직접 보고해 염상구를 반드시 집어넣고 말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령관님도 한분 생각해 보시시오. 나도 요렇다께 풍알 두 쪽단 산의 새끼인디 내 밖으로 뺏김스로 빙신맹키로 죽은 듯이 있어야 하겠소? 남자로 한평상 사는 것이 배짱 노름이고 오기 노름인디 나가 그놈 눈꾸녕이고 가심이고 푹푹 쑤셔풀지 않고 그만허니 끝낸 것은 참고 참고 또 참은 것이란께요. 사령관님, 내 처지가 되었으면 어쩌셨겠소? 그만한 오기잔 부린 것이 무슨 죄냐니께요? 염상구의 말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말도 아니었다. 한편 유주상은 안팎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밖으로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유지들이 이를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속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허울 뿐인 감투를 팽개쳐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애초에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결정을 내린 일을 놓고 번복한다는 것은 염상구 놈의 횡포에 굴복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일이었다. 당할 횡포 다 당한 마당에 그건 다시 스스로 체면을 깎는 일일 뿐이었다. 이제 자신이 취할 태도는 속마음을 감추고 강한 척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하나 난처한 일은 유지들이 내세우고 있는 해결책이었다. 그 강경일변도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서 밤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더라고 그렇게 몰아가다가 언제 어느 때 또 염상구 놈한테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유지들이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가는 것은 다 자신의 위신을 찾아주기 위해서인데 피해 당사자가 나서서 적당히 무마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안에 있었다.
꼭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물건이 말을 안 듣는 것이었다. 그놈 말대로 정말 그놈 칼에는 귀신이 붙은 것일까? 그놈이 괜한 소리를 씨부린 거라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놈이 겁주려고 한 소리라고? 무슨 귀신이 칼에 붙는 귀신이 다 있느냐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강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하루 거리로 부풀어 올라 나무 토막 같은 견고한 힘을 자랑하며 전신이 녹아내리는 쾌감을 주던 그것에 정말 귀신이 붙어버렸는지 형편없이 뿌리 죽어 오그라져 있었다. 아무리 아내의 사태에 비벼대도 그것은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봉사였다. 당신 어디 아프요? 아내의 첫 번째 물음이었다. 당신 요새 요상요요. 3, 4일이 지나자 기색이 조금 달라진 아내의 두 번째 물음이었다. 당신 딴 지집 보고 있제라? 표독스럽게 덤빈 아내의 세 번째 물음이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철퍽 갈기고 말았다. 그건 폭력 행사가 아니라 그가 내던진 1차적인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2차적인 말로 쏘가리에 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구설 효야제라, 구설. 귀신이 붙었으면 싸게 구설하는 수밖에 없단께요. 아내가 울먹이며 쏟아놓은 말이었다. 거기에 귀신이 붙어 구슬하다니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는 아내를 윽박질로 눌러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놈 말 맞다나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인지 갑자기 뜨끔거리는가 하면 짜릿거리고 욱신거리는가 하면 찌르르 당기고는 했다. 귀신을 물리쳐 자신의 물건이 옛날의 그 당당한 기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공산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적개심이나 장래를 위한 정치 기반을 다지는 계획쯤은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가 있었다. 사령관님, 제 생각입니다만 서로 화해를 붙이는 게 어떨지요? 옆에서 보다 못한 서장이 심재모에게 조심스럽게 제의했다. 무슨 묘안이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화해만큼 좋을 것이 없지만 무슨 수로 그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싶어 심재모는 고개를 갸웃했다. 양쪽에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나서면 그리 어려운 문제만도 아닐 겁니다. 김범우 선생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김범우 선생! 심재모는 귀가 번쩍 뛰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마음이 물러나앉고 말았다. 이런 굳은 일에 그분이 꺼리면 피차의 말을 꺼내지 않음만 못하지 않겠소? 그렇기야 하지요. 허나 이 문제가 확대되면 염상진이가 조성을 공격한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부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 선생이 응할 것 같소? 읍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먼저 찾아가 부탁을 할 테니 사령관님이 다시 전화를 좀 거시지요. 아닙니다. 나도 서장님과 동행하도록 하지요. 김범우는 집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섰다. 우선 금융조합장이란 사람이 청년단장 자리를 넘보는 것을 이해할 수 없군요. 스스로 구구임을 내세우고자 함인가요? 사건 전말을 다 듣고 난 김범우가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다.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면 후탁할 일이지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공갈 협박죄를 범하고 있군요. 제 생각으로는 염상구가 금융조합장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이를 무마시켰으면 합니다. 김범우는 이렇게 해결 방법까지 밝히면서 굳은 일 맡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젠지하는 기색도 없이 시종 신중한 김범우의 태도에 심재모는 친근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싹스머리 없는 새끼가 지 명대로 못 살고 황천길 갈라고 해피리먼 요 염상구 밥그럭을 채틀었는디 성님, 성님도 남자께 허는 말인디 성님은 가만히 있으셨겠소? 염상구는 개거품을 무는 장광설을 이렇게 끝맺었다. 가만 안 있지.
잘했네. 김범우가 담뱃불을 끄며 말했다. 워메 성님, 그 말 참말이다요. 워따메 나속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우리 성님뿐이시. 염상구는 천진스럽게도 좋아하고 있었다. 상구, 그런데 말이야.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 야? 방법이라고라? 자네 직책이 청년 단장이지? 그렇제라. 그러면 직책에 어울리게 좀 점잖은 방법으로 했어야지. 그럼 유주상이 콧대 꺾고 자네 체면 다 세우면서 이런 말썽이 안 났을 거 아닌가. 참말로 진작 좀 가르쳐주제라. 자네가 날 찾아왔어야 말이지. 허기는 그렇제라. 지나간 얘기 다 소용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속마음을 말해봐. 니기럴? 유지라는 것들이 저 지랄을 하고 덤비는 뒤 까까 퍼제라? 갑갑하면 내가 들어서 해결을 해볼까? 송님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나서면 해결이 되지. 아이고 성님, 지발 일 매듭잠 풀어주시오. 유지들이 저 지랄 발광을 헌게 속으로는 침이 보트요. 내가 나설라면 자네가 날 도와야 하네. 하모니라 무슨 일이고 시키는 대로 허제라. 그럼 됐네. 유지들이나 유주상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네. 그것이 뭔디요? 유주상이한테 잘못됐다고 한마디 사과하는 일이야. 물팍 꿇고 빌라 그 말이요? 염상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아 무릎은 무슨 무릎을 꿇어? 그냥 입으로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야. 알았구만요. 나는 또 물팍 착 꿇고 엎드려 비는 것인지 알았제라. 그냥 입으로 오는 것임사 열 분 백 분도 허제라. 그 말 홈스로 속으로는 님이 붙어먹어라. 네 앱이 조시다. 욕을 혀도 지놈이 알 게 뭐요? 더 심한 욕을 해도 그거야 자네 맘이야. 대하소 성님. 성님 말씀대로 나가 점잖으니 사과할 것인께 일만 풀리게 해주시오. 김범우는 유주상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차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황당무계한 하소연까지 했다. 아, 그건 이제 염려하실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귀신은 주술을 건 사람이 주술을 풀어야 하는 거니까 염상구의 사과를 받아들여 화해를 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질 증상입니다. 김범우는 솟아오르는 웃음을 눌러가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어라? 사카스탄에서 나한테 칼 던지기를 걸쳐준 사부님이 써먹은 방법을 나도 써먹어본 것이제라. 그 사부님 말씀이 사람이란 것이 원체 간사시럽고 요사시런 짐승이라 지한테 해로운 소리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구만요. 그리워서 사부님은 오기 부릴 사람이 생기면 칼을 던지고 나서 귀신을 보라묻고 였지라. 하, 유준상의 자석. 자지가 말을 안 들어 애께나 썩었겠다. 속이 시원하다. 근디 말이오 성님. 성님은 어찌 그리 후딱딱 둘러붙였습디요? 성님 거짓말하는 기술이 나보담 우찔인디요? 성님하고 둘이서 점쟁이나 나설게라? 옛기 사람 싱겁긴. 시옷 사샤 서셔 소쇼 수슈 스시 이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하나로 어우러진 여러새의 목소리가 노랫가락처럼 추운 어둠 속에 퍼지고 있었다. 소민영이 운영하는 야학인 교회당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추운 것을 조금만 더 참고 이번에는 다 같이 구구법을 외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이, 일은 이, 이, 이는 사, 이, 삼은 육, 이, 사, 팔.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합해져 울리기 시작했다. 이지숙은 그 울림이 슬픔인 듯 서러움인 듯 가슴을 적셔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난이란 육신을 배고프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다. 최소한의 굶주림을 모면할 길이 없는 비난 속에서 배움을 얻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98은 72, 99는 81, 끝에 힘을 모으며 99법 합창이 끝났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늘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습한 것을 잊지 말아야만 글을 읽고 쓰게 되고 수를 척척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방학 중에도 매일 한 번씩 외워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약속할 수 있죠? 네! 오늘은 방학날이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할까요? 안 되는디요? 오늘 얼어 죽게 추운데도 이왕 못 듣는 것이 아까봐 이리 왔단께요. 소녀의 목소리가 카랑하게 울렸고 하몬 공부야 무심 재미가 있간디 이약 듣는 재미에 그작저작 공부도 하는 것이제. 어느 총각의 굵은 음성이 퍼졌고 그 체면 가리지 않은 말에 여자들 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학생 여러분들의 추위를 견딜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얘기를 하겠어요. 선생님, 이약 듣기 전에 한 가지 물을 말이 있는데요. 남자 쪽에서 손이 불쑥 올라왔다. 왔다. 어째 초치고 그런다냐?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고 동시간에 각오 잡은 거 아뇨? 뒤따라 나온 다른 목소리였고 여자들 쪽에서 다시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모두 조용히들 하고 다 같이 질문을 듣도록 해요. 이지숙이 분위기를 바로잡았다. 선생님, 다른 것이 아니고라. 유로를 차지한 그 사람들이 쌀을 골고루 나눠져서 죽그레 묵던 사람들이 밥해 먹는다는 소문이 읍내에 쫙 퍼졌는데 그것이 참말일게라. 빡빡머리에 말은 낮고도 조심스러웠다. 이지숙은 잠시 망설였다. 마음 같아서는 그건 사실이에요. 염상진 동무와 안창민 동무가 인민들을 위해 한 훌륭한 일이에요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미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어린 학생이 질문을 할 정도가 된 것으로 그 효과는 10분 발휘되고 있었다. 학생의 입에서 빨갱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말이 나온 것이 이지숙의 가슴을 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요. 선생님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일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여러분도 모두 그런 소문을 들은 눈치 같은데 나나 여러분들이나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게 될 거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지숙의 말은 하등 법에 저촉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가지 목적을 명백한 계산 아래 달성시키고 있었다. 자신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앞으로 더 퍼져나가게 하려는 것이었고 서로가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니까 더 두고 보자고 말함으로써 염상진 내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순덕이는 하르르 한숨을 내쉬었다. 가녀린 한숨 소리에 맞추듯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가시네. 또 한숨이시? 어느새 정님이가 알아듣고 잽싸게 말을 튕겼다. 아니요, 나 한숨 안 쉬었는디. 순덕이는 얼결에 더듬거렸다. 왔다, 이놈의 가시네. 나를 귀먹쟁이 빙신 만글라고 허네이. 끌먼, 그 하르르 떨리던 소리가 네 한숨이 아니고 문풍지 떨든 소리고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릴끄나? 금매, 나도 모르게 나온 한숨인디. 네 무슨 일 있제?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가시네야. 순덕이는 애써 태연을 가장했다. 요 멍청한 가시네야, 네 나가 얼마나 눈치 빠른지 알지야? 이 시상 사람들 눈 다 숙여도 내 눈만은 못 숙인다는 거 네 알겄제? 그러고 니하고 나하고는
성제 간 부담도 더 가차운 사이란 걸 알아야써. 전에도 네 맴이 쪼깐 요상시러우면 나가 딱 알아맞춰 불고 또 나 맴이 쪼깐 깔끄장하면 네가 딱 알아물어 불고 아니었냐? 그니께 부담시 나는 속일라 허덜 말고 싸게 속맘 털어놓으라 그 말이여. 금매 암일도 아니란께 어째 이리 사람 잡지고 그랬었냐? 알겠어. 근데 말이다 순덕아. 정림이는 순덕이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네가 말 못하겠으면 나가 대신 혀주랴? 능청을 떨었다. 아뇨 아뇨 암일도 아니라는데 참말로 네 어째 이랬었냐? 나 집에 갈란다. 가시네야 네가 상사병 앓는지 누가 모를지 아냐? 정림이가 냈소듯 한 말이었다. 어쩌? 멍텅구리 같은 가시네. 나가 시방 그 병을 앓고 있는데 네 맴 하나 못 알아먹을 썽 부르냐? 그려. 네 눈 쇠길라고 헌 나가 멍텅구리제. 근디 네 가심에 들앉은 사람이 누구제? 순도가 니하고 나하고 새 감추고 돕고 할 일이 무엇이가 있냐? 우리끼리 허는 말이지만 다 큰 시학씨가 어떤 종각 가심에 두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냐? 근디 그 애타는 매몰 부모한테 말하겠냐? 성재건한테 말하겠냐? 그러길래 동무가 있는 것이여. 나는 네가 가심에 품은 남자가 있다니께 똑 나 일맹키로 좋다. 숨기지 말고 얼렁 말해풀어라. 참말로 숭 안 볼 거요? 항? 하나도 숭 잡힐 일이 아니라니께. 빙신, 어쩌다가 니한테 들켜뿌렸는지 모르겠다. 순덕이는 정림이의 소나기에서 손을 빼내며 안타깝게 말했다. 도저히 그 남자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 정림이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놀림감이 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순도가 네가 누구를 좋아해도 그것은 네 맴이고 네 뜻대로께 숭제피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것이요. 설사 소록도 문댕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다 네 맴인 것이요. 나 말 그리도 못 믿겠냐? 아뇨. 믿기야 믿제. 근디? 통 입이 안 떨어지니께 그렇지. 문딩이 네 가심에 품고 혼자 속결해봤자 약도 없는 속병만 생긴다니께. 그려 말해 뿔난다. 심사령관이요. 어쩔 거나? 정림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순덕이가 입에 올린 사람은 너무나 엉뚱하고 의외였던 것이다. 키가 큰 그 사람이 키처럼 긴 총을 메고 아침 저녁으로 책방 앞을 오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했던 활동 사진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멀리 있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순덕이는 그 남자를 가슴에 품게 된 것이다. 순덕아, 말을 하고 난게 가심이 참 풀리지야? 순덕이는 느리게 도리질을 하고 있었다. 허몬, 더 심한 한숨이 터질 것맨치로 속이 답답해졌다는 것이요? 나가 미친년이제?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고 있는 나가 용축없이 미친년이제? 순덕이가 시름겹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순덕아, 니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본다는 말만 알았지? 열푼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말은 모르냐? 그러고 말이다. 네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는 신세람사. 나도 피차 일반인계란께로. 니나 나나 소학교 포도시 나온 데다가 나는 책방집 딸년에 니는 과자점 딸년 신세로. 부잣집 아들인 대학생 정화소비를 가슴에 담고 있는 나나 읍내를 찌렁찌렁 울리는 권세 가진 군인대장을 맘속에 두고 있는 니나 똑같은 신세가 아니고 멋이냐? 정림이의 말에 순덕이는 귀가 번쩍 뛰는 것 같았다. 네 시방 뭣이라고 였냐? 이적지 정화섭이 그 사람을 가심에 담고 있다는 말, 네 참말이요?
순덕이는 다잡듯이 묻고들었다. 독한 가시네. 어찌 그리도 지독하니 맘을 숨기고 사라지디야? 순덕이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림이가 더없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금매, 그 사람이 서울로 공부하러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암시롱 아니었는디? 요번 난리통에 좌익으로 떡허니 표식내고 읍내 왔다 간담부터는 수놓는 손에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이 나가 뭘라고 요 술을 놓고 있는고 하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도 였지. 인자 니는 어쩔 것이냐? 애만 타제 나가 어쩌겠냐? 니맨키로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라도 귀경을 할 수가 있냐? 어디 있는지 알기를 허니 찾아갈 방도가 있겠냐? 나한테 비하자면 니는 수놀 힘이 펄펄 생기겠다. 연병한다 가시네. 근디 니나 나나 인자 어찌하실 거나? 금매 찬찬히 생각해 본께로 니하고 나하고 끈하게 동무대기는 다 들려묵었다. 뜬금없이 그것은 또 무슨 소리요? 네 서방 심재모하고 내 서방 정하섭이하고 원수지간인디 니하고 나하고도 그리 되는 것 아니겠냐? 엄마 문딩이 누가 듣겠다. 둘이는 마주보고 눈을 흘기다가 입을 가리고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심재모는 생전 처음 대하는 그 신기한 지형을 정신없이 살피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도를 참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벽한 작전을 짤 수가 없어 직접 지형 정찰을 나온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상상했던 것보다 산은 훨씬 완벽하고 완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보다는 지도가 한결 불확실했다. 지형을 살필수록 마음은 착잡해져갔다. 현재의 병력으로 섬멸작전이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실해졌다. 염상진 부대는 저 아래 유럽면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번에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염상진은 병력을 산줄기에 분산시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 산재한 병력을 소탕하자면 유럽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 전체를 포위하는 것이 기본 작전이었다. 그러나 그건 사당 병력이나 투입되어야 가능할 일이었다. 심재모는 어스름을 밟으며 경찰서에 도착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난감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낮에 지주들이 모여 음력설 전후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소장 문제에 대한 의견을 통일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번 반란 사건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사람들 집에는 일체 소작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권 소장의 요약된 보고였다. 뭐라고요? 심재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눈이 부릅뜨이는가 하자 도대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이야? 그 작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따위 결정이나 하고 자빠져 있어. 그것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구만. 구둣발로 닥치는 대로 책상을 걷어차며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다. 염상진 쪽에서 퍼져나온 소문으로 민심이 현혹되고 있는 판에 그에 맞서 쌀을 풀지는 못할 망정 지주라는 작자들이 모여 앉아 그따위 결정이나 하고 있으니 바보 천치 같은 작자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저 방으로 들어가셔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죠. 권 서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럽시다. 심재모는 사령관실을 향해 앞서 걸어갔다. 그의 빳빳하게 세워진 뒷덜미에 아직 풀리지 않은 화가 뭉쳐 있었다. 유럽면 사람들이 쌀을 분배받았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소문이 을에 그렇듯 그 소문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확대되고 과장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쌀을 받아 죽 새끼는 안 거르고 겨울 한철을 나게 되었다더라 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죽을 끓이던 사람들이 새끼 전부 밥을 먹고 산다더라 하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끼 밥을 다 찾아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게 전부 보리 하나 안 섞인 흰쌀밥이라더라 하고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소문은
음력설에 떡을 하라고 또 쌀을 나눠준다더라 하는 것이었다. 나날이 변해가는 소문을 보고로 들으며 심재모는 속수무책이었다. 소문을 막을 수도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찾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소문은 마치 바람처럼 안개처럼 떠도는 것이라서 분명 있으면서도 막상 잡히지는 않았다. 심재모는 처음 그 소문을 보고받았을 때 염상진이가 결정적인 심리전을 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심상치 않으리란 생각과 함께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판국의 지주들은 꼭 어린애들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일단 그 결정이 소문으로 퍼지기 전에 지주들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 방법밖에는 달리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심재모는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나서서 될까요? 서장은 금방 심재모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이게 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거기에 김범우 선생 댁은 빠져 있습니다. 김범우 선생 댁에서 참석하지 않은 건 그런 회의를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댁 소작인들 중에는 이번 반란에 연관된 사람이 없기 때문인가요? 심재모의 빈틈없는 물음에 권 소장은 주춤해졌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연관된 사람이 전혀 없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 선생이니 면목없고 미안한 일이요. 서민영 선생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서민영의 생활 방식을 지주들이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권 소장은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열도록 합시다. 난 서민현 선생을 찾아뵐 테니 권 소장님은 김 선생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협조자를 한두 명쯤 더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모는 그 길로 서민영의 집을 찾아갔다. 어쩐 일이신가? 일하기 힘드시지? 서민영이 몸을 구물거려 앉은뱅이 책상에서 물러나 앉으며 말했다. 예, 할만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시고요? 예, 선생님을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었고. 서민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심재모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민영은 몸을 약간 꿈지럭거리더니 다시 바로 앉고는 한참 동안이나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건 하지 않은 만 못한 일일세. 그 말이 심재모의 머리를 쿵 쳤다. 그 사람들은 지주고 자넨 군인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 장수고 자넨 국책을 따라야 하는 몸이야. 장수는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네. 만약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는 장수가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장수가 아니고 결국 장사에 망하게 되지. 농사 장수인 지주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을 누구의 설득으로 번복할 것 같은가? 그건 어림없는 소리야. 그들이 그렇게 어설펐다면 어떻게 대대로 지주라는 자리를 지켜왔겠나? 선생님, 그렇지만 그들의 결정대로 소작을 뺏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민심을 잃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그건 국책에 아내, 아내, 내 어찌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 자네가 날 찾아오기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염상진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자네 생각은 100번 오라. 나도 자네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말야.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을 무시하거나 적대할 순 없는 일이지. 이건 자네들로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라거나 옳지 않은 일에 야합하라는 게 결코 아니네. 면전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같은 현실에서 자네 같은 젊은 군인은 귀한 존재야. 난 자네 개인이 아니라 자네 같은 존재들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야.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결정은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게 어떤 해결책이 있긴 있을 것이니. 선생님,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앉으시게 저녁 먹고 가야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시라니까. 밥대에 오신 손님이 밥을 먹지 않고 간대서야 말이 되는가? 화급한 공무만 없다면 들고 가시게. 심재무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밥대에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것도, 권하는 밥을 손님이 먹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라던 할아버지의 말을 심재무는 떠올리고 있었다. 심재무가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김범우를 찾아갔던 서장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 선생이 나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일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니까 재고해야 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 이거 참.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결론을 내린 두 사람에게 감탄이 절로 나왔던 것이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주들한테는 연락했습니까? 김 선생 말이 그래서 사령관님을 기다리고 있던 참입니다. 잘 됐습니다.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회의는 취소입니다. 기다리십시다. 어떤 해결책이 있긴 있을 것이니. 다음 날 오전부터 지주들의 결정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거친 바람이 되어 읍내를 뒤덮어가고 있었다. 거무 칙칙한 색깔의 뻘밭이 차창 밖으로 한정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뻘밭은 판판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일직선으로 뻗어나간 두렁들이 아귀를 맞춰가며 뻘밭을 반듯반듯한 네모로 나눠놓고 있었다. 그것은 소금밭이었다. 남인태의안의 목포댁은 창밖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냉기 가득한 소금밭에 하염없는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저놈의 소금밭이 또 내 가시미로시. 남편일로 조바심 나는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망연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순천 도립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기별을 받고 허둥지둥 기차를 탄 길이었다. 거기는 전쟁터시? 허구, 무신술을 써서라도 금방 빠져나올 것인께 나아가 누군디? 최익승이 눔이고 김사영이 눔이고 기엉코 원수를 갚고 말 것이다. 이사를 할 필요 없는 분명한 이유와 함께 남편은 이를 갈며 혼잣몸으로 벌교를 떠났었다. 목포댁은 또 무심결에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경찰 안사람 노릇도 역시 일정 때가 제철이었다 싶었다. 일본 순사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위세를 누렸던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때는 지금처럼 빨갱이라는 것들과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이 없었던 것이다. 그 위세에 당당했던 꿈같은 시절은 해방이 되자마자 뒤엎어져 정반대의 암흑천지로 바뀌고 말았다. 웜에 큰 탈라 불었네. 대일본 제국이 요리 허망하게 망해뿔다니.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시. 그나저나 이제 어째였을꼬? 해방이 되던 그날 사색이 된 남편은 마치 실성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말을 중얼대며 어지러울 지경으로 방안을 맴돌았던 것이다. 보시오, 방안만 요리 뺑뺑이를 돌지 말고 우리도 한 끈의 일본으로 델다도라고 주인님한테 매달리시오. 그녀는 머리를 짜낸다고 짜내 그런 해결책을 내놓았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똥도 먹고 환장을 판인디 우리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야? 남편이 얼굴을 찡그려 붙였다. 다 지그들 위해서 순사질 헌 것인디 모른 척이서 할랍디요? 아, 시끄러!
외놈 순사들이 조선놈 순사들을 사람으로 보는지 알아? 남편은 냅다 소리를 질러대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소스라쳤다. 외놈이라는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실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자 우리 시상은 깨끔하니 끝장나 불었네. 집은 아버님한테 맡겨놓고 자넨 새끼들 데리고 친정으로 뜨소. 당신도 한꺼에 친정으로 피웁시다. 여러 말 말어. 목포는 더 큰 불구댕이여. 감은 어디로 가시게라? 무담시 아는 것이 병이시. 나가 알아서 피할 것인께 자넨 새끼들이나 잘 간수여. 남편은 핫바지 저고리를 걸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남편의 추려한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문닫혀졌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댓 명의 청년들이 들이닥친 것은 다음 날이었다. 요런 백여시 같은 새끼가 금세 냄새 맡고 째불었구마. 금매 말이여, 우리가 한 발 늦어버렸는갑는디. 요것이 제일로 악질이었는데 딱 몰매쳐 죽여야 할 놈을 놓쳐버렸는갑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허, 요것 좀 봐라. 해방된 지가 원젠디 요것들을 이적지 일장기를 신주 멋이 듣기 떡하니 걸어놓고 있단 말이여. 아니, 멋이여? 이런 외침에 그녀의 가슴은 그만 덜컥 내려앉고 말았다. 너무 경황 없이 며칠을 보내느라고 일장기 떼대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저놈의 에펜네도 남과 놈하고 똑같은 악질 반역자시? 하면 일심동체 아뇨? 저리 비켜나거라. 때려 부시고 불란께.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요란했고 그녀는 두기를 막으며 몸을 조여뜨렸다. 그녀는 반항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못한 채 청년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은 자치대라고 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친일파 처단, 민족 반역자 처단이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녀는 풀려나기는 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수가 없었다.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자치대의 명령이었다. 물론 시아버지도 끌려가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젊은 사람들이 참말로 무더니요. 일본 것들 같았음사 폴스의 사지가 녹아내렸을 것인디. 자치대에서 풀려나온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한 혼잣말이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외로움,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스스로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 그것이 그녀가 깨달은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과 자신이 해방 전에 저지른 죄의 모습이기도 했다. 하먼 해방이 되었은께. 금매 해방이 되었단 말씨? 엄마 해방이 되었는디도? 어허, 해방이 되었단께로.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살이에 대해 이야기들을 분분하게 했고 옳다는 말 끝에도 의심스러운 말 끝에도 아니라는 말 끝에도 해방을 갖다 붙였다.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그 새 나라가 하나도 반가울 것이 없는 그녀의 앞에 신변의 위협은 현실로 나타났다. 제한된 사람들이 하루 거리로 집에 나타나고는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좌익 농민조합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잡아서 징역 보낸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제한대에서 힘을 쓴다고도 했다. 그녀는 앞길이 암담하게 막혀버렸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금방 새 나라를 세울 것 같던 건국준비위원회의 기세는 미처 한 달이 가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했다. 남한 땅을 해방시킨 미국이 자리를 잡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자 건국준비위원회고 치안되고 힘을 잃게 되었다고 했다. 세상 판세의 돌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치안대를 해산시킨 미군정은 치안대 대신 전처럼 경찰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 일정 때의 경험자들을 그대로 써준다는 것이었다. 옛날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찰 노릇을 하게 해준다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들어도 그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인자 우리 같은 사람 살판 생겼단께요. 싸게싸게 남순사님한테 연락 취하시오. 앞뒤로 종이를 붙이고 음리를 돌았다는 그 순사보를 지낸 사람이 처음 찾아와 한 말이었다. 왔다매 아잼씨는 걱정도 팔자요. 미국은 일본맨키로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하는 것에는 딱 정떨어져 하는 나란께로 좌익 못자리판인 치안대 때려 부시고 불고 경찰을 새로 맹금시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 아니겠소? 왜 우리를 불러들이느냐? 일정 때부터 좌익을 때려잡은 것이 우리들이고 지금도 누구누구가 좌익인지 그 연주를 훤히 아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것이요. 폐 일언하고 나를 보고 남 순사님도 싸게 나오라고 하시오. 순사부가 아니라 정식으로 경찰이 된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찾아와 한 말이었다. 금매 하도 요상시럽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상이라 논께 시아버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허 어쩌려고 요리도 답답하니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러요. 요러고 늑장 부리고 있다가는 남 순사님 밥통 딴 놈이 제가 풀 것이요. 인자 알아서 하시오. 그 사람이 세 번째 찾아와 내던지고 간 말이었다. 남편이 집을 찾아든 것은 밤중이 아닌 대낮이었다. 남편은 그동안의 경위 같은 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산중에 너무 깊이 베겼던 것이 손에나 안 보게 될란지 모르겠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흘리듯 말했다. 남편은 다음 날로 경찰이 되었다. 그것도 그냥 경찰이 아니라 지서 주임이 된 것이다. 남편은 2년 가까이 지서 주임 노릇을 열성스럽게 해냈다. 일정 때와 달라진 것은 언제나 권총을 차고 다녔고 잠자리에서도 그것은 머리맡에 놓여졌다. 남편의 열성은 마침내 경찰서장 승진을 가져왔고 벌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 임시에 여운영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다. 그 일로 세상은 시끌시끌했다. 장례식을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모양이었다. 모난돌이 제이들하고 너무 똑똑한 것이 죄여 남편이 한마디였다. 이번 반란 사건을 당하기 전까지의 벌교 생활은 순탄했었다. 좌익을 검거하는 일로 언제나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건 의뢰하는 일로 만성이 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당한 것이 반란 사건이었다. 당장 떠였어. 맨몸으로 당장 뜨라니께.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한마디를 외치듯 하고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아이고매 세 번째 천지개벽이 오고 말았구나.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허둥지둥 세 아이들을 수습하고 돈만 챙겨가지고 무작정 집을 나서야 했다. 우선 아는 얼굴이 많은 벌교를 벗어나야 했다. 걷고 타고 하면서 목포 친정에 당도하기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남편한테서 돌아오라는 기별을 받고 보름이 넘어 다시 벌교를 찾아든 그녀는 자신들의 피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 노릇 그만두라는 말은 남편 앞에 내놓지 못했다. 수없이 간 떨어져 내리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생각하면 권력이고 권세고 다 필요 없게만 느껴졌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한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또 느닷없이 전근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영전이 아니라 좌천이었다. 남편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좌천당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반란군들이 득실거린다는 광양으로 밀려가고 결국 몸을 상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애가 타면서도 그녀는 한편으로 입원이나마 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기차가 완전히 먹기도 전에 뛰어내린 목포댁은 곧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가까스로 몸을 바로잡았다. 남인태는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가려 중이었다. 넘세시럽게 인자 그만 울소. 남인태는 아내를 질벅였다. 내빌 놔두시오. 내 소름도 풀어야제라. 저 사람들의 비하자면 나는 다친 것도 아닌디 자네 소름까지 풀 자리가 아니시. 눈물 닦소.
남인태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어조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그만한 눈치 못 챌 못보태기 아니었다. 의사 말이 어쩝디요? 빙신이 될란지 안 될란지는 치료가 끝나봐야 알 일이제. 빙신이야 되겄는가? 요리 다치기까지 였는디 그 공을 생각해서 어디 존디로 안 보내줄게라? 목포댁은 남편이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쓰잘데없는 소리 말소. 남인태는 퉁명스럽게 말해버렸다. 남인태는 처음부터 이번 부상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고 궁리하고 있었다. 광양이라는 데는 경찰복을 입고는 한시도 맘 놓고 살 수가 없는 땅이었다. 제각의 대문 앞 오망한 공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괴어 있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라도 크고 두꺼운 대문이 바람을 막아주는 탓으로 햇빛만 반짝 비치면 거기는 안방보다 따스했다. 그래서 길라미와 종라미는 그곳을 놀이터로 삼았고 회정리 이구 아이들이 놀러오기도 했다. 성! 영 힘들제? 쪼그리고 앉은 종남이가 입술까지 흘러내린 누런 코를 훌쩍 들이켜며 물었다. 길라미는 동생의 썰미를 만드느라고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서부터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졸라대는 동생 종남이의 성화를 견디다 못해 길라미는 회정리 이구의 동철이를 찾아갔었다. 잉? 창문철로? 그런 거 구억이야. 너 떡 먹기제? 근디, 을매줄래? 쇠줄을 창문철로라고 말한 동철이는 그의 버릇대로 대뜸 대가부터 따지고 들었다. 그가 을매줄래? 한 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먹을 것을 얼마나 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동철이는 아이들이 탐낼 만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많이도 가지고 있었다. 동철이가 그렇게 먹을 것을 밝히는 것은 끼니를 굶도록 가난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물건들이 끝도 없이 어디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이 없는 속에서 서로가 다 알고 있었다. 동철이가 어디선가 훔쳐온다는 것을. 고구마 두 개? 길라미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말을 기운차게 내놓았다. 고구마 두 개? 한쪽에 고구마 한 개씩이라고 그것이제? 눈을 말똥하니 뜬 채로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고구마도 크고 작은 놈이 있는디 얼마나 어제? 요만허다? 길라미는 동철이 코앞에다가 주먹을 불쑥 내밀어 보였다. 좋다. 길라미 니니께 특별하니 싸게 해줘야제? 하며 눈을 찡긋해 보였다. 언제 찾으러 올거나? 내일 아치게. 알았어. 내일 만네. 근데 길라마, 네 쇠줄만 갖고 썰매 못 맹근다는 것 알지야? 판잣대기도 있어야 하고 못도 있어야 하고 톱, 장돌이, 별것별것 다 있어야 하는디 네 다 있냐? 길라미는 동철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네 못도 썰매 작대기에 박을 대못, 판자에 박을 중못, 쇠줄에 박을 새끼못, 몸만 해도 천층만층인 것 아냐? 길라미는 어느새 동철이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 있었다. 길라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기하고 나이는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동철이한테서는 언제나 어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판자는 있고 토퍼고 장돌이는 어찌게든 빌릴 것인께 못값은 을매냐? 야 그리 복잡하니 따지지 말고 네 판자를 나한테 갖고 오니라. 나가 썰미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줄 텐께 몰아 때려서 고구마 10개만 내라. 어쩌냐? 동철이는 눈을 반질반질 빛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받으며 길라미는 잠시 생각했다. 고구마가 10개면 이 오는 10. 동생하고 둘이서 점심을 닷새나 굶어야 될 판이었다. 자신은 굶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배고픈 귀신 들린 동생이 참아낼 것 같지가 않았다.
더구나 썰매를 가지려고 그런 짓까지 한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생판 난리가 나게 될 것이다. 닷새씩이나 점심을 쫄쫄이 굶어대며 동생이 비밀을 지키리라고 자신할 수가 없었다. 아, 뭘 그리 생각하냐? 동철이는 바락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라렸다. 달아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톱이나 장돌이는 빌렸으면 될 것이고 못이 아무리 여러 종류가 필요하다 해도 쇠줄 두 개에 고구마가 두 개였으니까 못은 고구마 한 개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구마 일곱 개가 순전히 수고비인 셈이었다. 시펄놈, 순 도적놈 심보시. 야, 어째 눈깔이 괭이 눈깔로 변했뿐이야?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구마 열 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속이 상한 것이요. 그려? 니도 너그 아버지 없이 무당집에 붙어 사는 신생께로? 동철이는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깔겼다. 그러면 어찌게 할래? 무엇이나 구해둬라. 고구마 두 개. 원래 쇠줄이 고구마 두 개였는데 그까진 무엇이 어찌 두 개요? 무엇이 한 가지람사 고구마 한 개로 되겠지만 무엇이 세 가지다 이것이요? 야 길라마 말을 끝내고 가야지. 말하면 못혀? 나는 한 개만 쓰겄는디 네가 안 깎아줄 것인디. 하 시발놈아 말을 혀야 속을 알제. 동철이는 하늘로 고개를 젖히며 헛웃음을 치고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무슨 말이냐 허먼 썰매 작대기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디 그 대못을 박으려면 그냥 박는 것이 아니라 못대가리 쪽이 작대기 속으로 들어가게 못을 거꾸로 박아야 하는 것 니도 알지야? 그리어 그러자면 못대가리를 장도리로 두들겨 없애야 하고 거꾸로 박고 나면 목끝이 애지라져 또 뾰족하니 갈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이냐? 나가 그 썰매 작대기를 맹그러 줄 테니께 그것까지 합쳐서 고구마 두 개를 내라. 좋아. 근데 대낮이나 망글면 안 돼야? 걱정 말고 고구마 요만한 것으로 네 개란 것 잃어뿔지나 말아라. 썰매 작대기는 특별하니 맹그러 줄 테니께. 근데 네가 썰매를 잘 맹글 자신이 있냐? 허먼 공작 숙제는 나가 우리 반에서 질이요. 야 장난으로 맹그는 공작 숙제하고 사람이 올라타고 달리는 썰매하고 똑같은 줄 아냐? 야가 시방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여네. 봉창 두들기는 소린지 아닌지는 두고 봐. 길라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철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동철이가 먹을 것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언제나 주머니에 조그만 칼을 넣고 다녔다. 아이들이 아무리 졸라도 그것만은 먹을 것과 바꾸지 않았다.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칼의 손잡이는 뿔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슨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쓰던 것이다.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입에 올리지 않듯 그도 그때 말고는 아버지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야학을 다녔다. 어느 날인가는 불쑥 야학의 여선생을 지각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너무 엉뚱하고 기막히고 싹수 없는 소리라서 자신은 입을 못 다물고 있는데 그는 느물느물 웃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또 가슴에 얼어붙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 유월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쌀을 고루 나눠줘서 죽 끓여 먹던 사람들이 밥을 해먹는다는 소문이 읍내에 쫙 퍼졌는데 그것이 정말이냐고 여선생한테 질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길라미는 신장루를 가로질러 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며 소아 아주머니를 생각했다.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었다. 고구마를 바꾸어 썰매를 만들게 된 것도 소아 아주머니의 덕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예쁘고 마음씨까지 예쁜 소아 아주머니가 무당인 것이 싫었고 더구나 무당을 높여 부르는 것이라는 기자님은 더 싫었다. 길라미가 진짜로 부르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아주머니라고 하니까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늙은 것 같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나이에 어울리는 말 그것은 소아 누님이었다.
그러나 속으로라도 소아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버릇없고 신령님이 벌을 내릴 것 같아 소아 아주머니로 부르기로 했던 것이다. 소아 아주머니가 순천까지 넘어가게 된 다음부터 길라미는 어머니가 애달아하는 것만큼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았다. 거의 매일 밤 꿈을 꾸었는데 소아 아주머니를 찾아 길을 떠났다가 어디인지 모를 산속을 헤매기도 했고 신령님 옆에 있는 호랑이를 탄 소아 아주머니가 시퍼런 물이 출렁거리는 강 저편으로 끝없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굴러대다가 놀라 잠이 깨기도 했다. 반란 사건에 가담했다가 연루된 자들의 집에는 새해부터 소작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한 지주들의 결정은 며칠에 걸쳐 읍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마침내는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의 입에까지 오를 정도였다. 인자 칠성이 너그 집 큰탈 나불었다. 하몬 농세에 뺏게 불면 뭘 먹고 살아? 묵을 거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는다. 대여섯 살씩 나보이는 그만그만한 꼬맹이들이 양지바른 토담 구석에 모여서서 작은 잎들을 다투듯이 놀리고 있었다. 다 공산당해서 그런겨. 근께 공산당 하지 말아야지. 칠상이 네 멍청이다. 너그 아버지 공산당 못하게 네가 말기제. 요런 빙신아, 어떤 어른이 그런 일을 아그들 말 듣냐? 칠상아, 네 인자 어쩔래? 안 굶어 죽으려면 동냥이라도 해야지 어째? 동냥? 그려, 동냥. 네 동냥이 뭔지 몰라? 허먼, 칠상이가 거지놀이를 한다고? 가운데 선 아이의 고개는 더 수그러들었고 굳어졌던 양쪽 볼이 실룩거렸다. 칠상이가 쪽박 들고 장타령 하는 동냥아치가 돼야? 히히, 그거 참 우스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금방 장난기가 서리고 가운데 선 아이를 향한 눈들에 윤기가 돌았다. 잉, 칠상이는 노래를 잘함께로 장타령도 잘할 것이만. 맞아, 장타령이 바로 비렁쟁이 노랭께. 칠상아, 지금부터 연습해야 쓸 것인께 어디 한번 이어봐라. 얼씨구 씨구 씨구 들어간다. 가운데 선 아이가 앙 울음을 터뜨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칠상이는 외서댁의 남편 강동식에 의해 좌경화된 샘골댁의 남편 유서방의 아들이었다. 근디 말이시, 입산자만이 아니고 진작 죽어픈 사람들 것거정 물수 온다니께 굉장하더라 않겠어? 근디 그 농세를 어찌할란가? 지금 손수 안을 것인께 새로 소작을 붙이겠제? 천상 그러겠제? 말이 났으니 말인디 소작 비킨 사람들 가심 절통한 것이야. 다 지 죄다큼 오는 것인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몰수해드린 전답은 누가 묵어도 묵을 것 아니라고? 그렇겠지. 이렇듯 믿을만한 사람끼리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일을 당한 당사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침묵이 아니었다. 절망이었고 체념이었다. 어두운 고사칠 허리 구부정한 남자가 가고 있었다. 아가, 숙자야. 누구다요? 나다, 싸게 문따그라. 나가 누구다요? 아, 목청 들으면 모르냐? 싸게 문이나 따랑께. 엄마, 문 부셔지겄소. 아버지, 나와보시오. 니기요? 나요, 칠복이. 칠복이? 전해가 어쩐 일이오? 어둔디. 누구 와 있는 사람 없제라? 웃구만. 누구 또 오기로 였는감? 아니구만요. 둘이서 쪼깐 헐 이야기 있구만이라. 요것이 지리산 토종꿀인디요. 산삼 담가는 보약이라는데 잡서 보시시오. 지리산 토종꿀? 지리산이 빨갱이 천지가 된 것이 언제라고 꿀이 나오고 자시고 헐란가? 장칠복이는 그만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며 헛기침부터 한번 했다. 어허, 무신 말을 그리 섭하게 혀푸시오. 꿀이야 따서 오래 묵힐수록 약효가 나는 법인디 요것은 1년도 더 넘은 것이오. 우리 장모님이 내 생일에 갖고 온 것인디 우리 집서 묵은 것만도 10달이 넘었소.
오동평에는 흡족한 얼굴로 요것에 가시가 들기는 들었는디 그것이 무슨 가시까? 묵어도 안 걸릴 만한 가시요. 속 시원하게 그냥 화 까놓고 말여 불겄소. 그니께 요번 좌익헌 사람들 소작 뺏어갖고 새로 작인 정을 적에 나도 한몫 붙여둬라 그것이요. 새로 소작을 붙이기는 붙여야 겄제. 동평아재, 나도 더 나이 묻기 전에 심잠 얻어야 쓰겄는디 아재가 눈 딱 감고 한 분 봐주시오. 금매 나서는 사람이 많은디다가 자네야 기왕 붙이고 있는 소작이 있음께로 그 일이 말맨치로 쉽돌 아니오. 아재 심으로 소작 붙이고 뛰는 일이야 손바닥 뒤집기보담 쉰 일이 아니시오. 은혜 두고두고 갚을 띵께 나 잠 잡아주시오. 고 가시가 너무 크시. 오동평이는 끌어당겼던 보퉁이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놓았다. 거절이었다. 꿀 정도로는 배가 안 찬다는 뜻이었다. 시브랄놈, 지도 종놈 신세에 더 불쌍한 놈들 피 빨아먹자고 장칠보기는 배창자가 뒤틀리고 있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쪽은 이쪽이었다. 줬소. 가실에 쌀 반가마니 내겄소. 글씨 쌀이고 보리고 그것이야 나중 이야기고 자네가 기왕 붙이고 있는 소작이 안 있는가? 그것이 문제시. 오동평이는 두 다리를 뻗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장칠복의 가슴에서는 불길이 솟기리 하고 있었다. 아재, 사람 피 보트게 하지 말고 어쩌면 쓰겄는지 아싸리하게 말해보시오. 어허, 요것이 자네 일이제 나 일인가? 근데 한분 소작을 붙였다 하면 인정상 의리상 1, 2년 만에 뛸 수 없는 일 아니겄는가? 알겠구만이라 한 가마니를 채우겄소. 그려, 자네가 새끼들이 많지. 오동평은 뻗었던 다리를 접어들이며 꿀 보퉁이를 다시 끌어당기고는 요것에다가 인삼 서너 뿌리 갈아서 쟀다가 묵으면 지대로 된 정력 보약이라든디 흘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고맙구만이라. 장칠복이 일어서며 말했다. 안직은 고마울 것 없네. 나가 심이야 쓰겄지만 꼭 된다고 믿지는 말소. 아재, 나가 인삼을 구할 것인께 아재가 먼저 구해풀지 마시오. 아니시, 그럴 것 없네. 나 아재만 믿겄소. 어이, 염려 놓고 잠 편케 자소. 회정리 3구 초입에 자리 잡은 노독보의 집에서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왁자했다. 아이고, 요런 웬수녀로 껐더라. 지름 아깝고 배 꺼지는 데 싸게 자빠져 앉아고 무신놈의 북새질이여, 북새질이. 부엌에서 나오던 조성댁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아랫방으로 내달렸다. 요런 웬수녀로꺼 새끼더라. 밀금은 죽 한 그릇씩 처먹은 것이 언칠성 불러 그리 뛰고 발광이냐? 내일 아침에 배고프다고만 휘어봐라. 주댕이를 쫙쫙 찢어놓을 것인께. 그녀는 아이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저녁으로 밀기울마저 탈탈 털어 시래기죽을 끓였던 것이다. 서운상과 얽혀있는 소장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는 무슨 수로 끼니를 대나 하는 막막하고도 답답한 심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한테 포악을 부리게 되었다. 예, 말이오. 정신 차리고 나 말 좀 들어보시오. 말은 무슨 말? 들으나마 나온 소리. 노독보가 짜증스럽게 팔을 휘저었다. 우리가 살 방도가 있단께요. 무슨 말인고 허니? 되지도 않을 일로 서운상에 찾아댕기지 말고 좌익헌 사람들한테서 거둬들인 전답을 새로 소장놓을 것인께 싸게 그 구멍을 뚫으라 그것이오. 내 생각이 어쩌요? 그려? 가만히 있어보소. 근디 그것은 곤란한 문젠디. 넷이나 다 그리 허면 몰라도 우리가 한꾼에 힘을 합치자고 약조한 말이 있는디 나 혼자 그래 불면 남자 체면에 의리 없는 짓거리가 되제. 엄마, 체면이 밥 먹여주고 의리가 떡 준답디요. 오늘 저녁으로 밀지율도 딱 떨어져 불었소.
새끼가 넷에 엄니 당신 나 입이 일곱인데 체면이고 의리고 찾을 마당이오 시방? 다 지 살 군형 지가 찾아야제 공연불이 무신 소양이소? 자네 말도 맞는 말인디 결국은 다 알아질 일이고 그리 되면 사람 체면이 엄니하고 새끼들 굶기는 것보담 낫제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름 있는 사람이 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둘러붙일 말이야 얼마든지 있은께? 그런 것이야 다 나한테 맡기시오. 어쩌요? 할라요? 안 할라요? 늙은 엄니나 어린 새끼들을 굶게 죽일 수야 없는 일이제. 그런 빙신 같은 새끼야. 눈깔에 명시 베켰냐? 그것도 못 지키게. 아이고 매 단장님 죽을 죄를 졌구만이라. 새끼야 난 인자 단장이 아니라 감찰부장이다. 감찰부장. 염상군은 옆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고가운 어조로 소리치고는 요런 얼빠진 새끼야. 네 무강댕이가 몇 개라고 죽을 죄를 그리 쉽게 저질러푸냐 그것이요. 종강이를 걷어찼다. 아이고 엄니 나 죽네. 새끼야 차렷! 염상군은 경찰서 아닌데도 거칠 것 없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금 외서댁을 감시하게 했던 부하를 닥달하고 있었다. 요 새끼야 나가 어째서 그년을 감시하라고 헌질하냐? 고년이 내 새끼를 베고 있음께 잘 모시라는 뜻인 줄로 알았디야? 그것이 아니면 고년이 또 저수지에 퐁당 빠져 뒤지는 거에 무서워 그런 줄 알았었냐? 그려서 존무거라 허는 맴으로 헛눈 풀고 자빠졌다가 온디간디를 모르고 둔전기리는 것이요? 이런 쇠빠질 자서가 나가 감시를 허란 것은 그런 짜잔한 이유가 아닌 것이요? 그년 내편 강동식이를 잡자는 것이었어. 내가 이시당초 그년 배때기에 올라탈 적부텀 그런 계획이 서 있었단 그 말이요? 재미를 보잠사 세고센 것이 천년디 멋담새 헌 지집을 건드리냐 그것이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음사 고년이 내 새끼 뵌 것을 뭐하려고 느그 시켜감수로 소문냈을 것이냐. 강동식이 그놈이 그 소문 듣고 분하고 원통이어서 마늘에 족실 심포로 집 찾아들면 그때 딱 때려잡아풀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다. 근데 네가 그년을 장흥으로 내빼게 협은 것이여 빙신아. 염상군은 또 정강이를 걷어찼다. 염상군은 바로 그 말을 심재모와 서장에게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판을 벌인 것이다. 심재모는 사무실에 앉아서 염상구가 떠들어대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염상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대목은 사실 그대로였다. 외서댁의 임신 사실을 청년 단원들이 뻗들이고 다닌 점이었다. 그것을 얼핏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흉계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여자와 관계하는 쾌락은 덤으로써 염상구가 쓰기 좋아하는 말인 꼭 먹고 알먹고인 셈이었다. 독사 같은 녀석. 심재문은 담배를 빼들며 그의 가늘게 찢은 눈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잔인과 교활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니까진 얼빙이가 강동식이 모가지 띠갖고 오기는 10분 죽었다가 깨나도 틀린 일이고 오늘 당장 장흥으로 가서 외서댁이나 붙들어와! 심재모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염부장, 외서댁은 데려올 필요 없소. 심재모의 목소리가 염상구를 향해 날아갔다. 염상구가 고개를 휙 돌렸다. 심재모의 뒷모습이 사무실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갑시다. 이만수가 염상구의 팔을 끌어당겼다. 나도 그만큼 당하고도 참고 있어. 이만수가 염상구를 달래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며 다시 팔을 끌어당겼다. 염상구는 숨을 훅 내뿜으며 일어섰다. 어디 두고 보자. 염상구는 어금니를 뿌드득 갈아붙였다. 그의 성질에 불이 붙은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서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만 푸남도 섞여 있었다. 심재모가 외서댁을 데려오지 못하게 한 것은 자신의 말을 전부 거짓말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염상군은 생각했다. 심재모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근무 순찰을 나가볼 시간이었다. 그는 총을 들고 일어섰다. 사령관님, 마침 기셨구만요. 형사부장이 해벌쭉하게 웃으며 들어섰다. 그 뒤에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네모지게 큰 중년의 사내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양복을 받쳐 입은 그 사내는 미끄럽게 느껴질 지경으로 머리에 기름을 맥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모아 잡은 두 손에는 중절모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요? 예, 이분이 악극단 단장이신디 음력설도 닥치고 엿슴께 은민들 설 기분도 돋궈줄 겸 휘어서 공연 허락을 잠 내주십사 하고 그런 일이라면 서장님한테 말하시오. 심재모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계엄하에서 형사부장이란 자가 악극단 단장이나 달고 다니는 것이 한심스러웠고 한쪽 공무원들은 음력설을 쐬지 말고 양력설만 쐬자고 계몽하고 다니는데 경찰 공무원이란 자가 음력설 기분을 돋운다는 명분을 엉뚱하게 이용하려 드는 것이 한심스러웠다. 심재모는 설날의 고향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윷놀이, 연날리기, 새벽꽃놀이, 육아의 맛.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설날의 기억 속에 중학생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더 나이가 먹어서 설을 회상해도 역시 어린 시절의 기억만 떠오르게 될 것 같았다. 추억이라는 것은 이상스럽고 묘한 데가 있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추억으로 남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이대의 것일 뿐이다. 감동의 정도가 제일 강한 때의 것들만 남게 되는 탓일 것이다. 아나 아나 날 잡아봐라. 워리 워리. 그려 날 잡아봐라. 요 사탕 줄 것인께.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어지럽히듯 부산스럽게 돌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면서 놀려대고 있었다. 그런데 놀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심상치 않았다. 이놈들 못 써! 심재문은 아이들 가까이 다가서며 엄하면서도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목소리를 꾸며냈다. 이놈들 몸 아픈 아이를 그렇게 정신없이 놀려대면 어떻게 해? 이 군인 아저씨한테 혼나볼래? 피,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름시롱. 자가 술지김이 묵어서 저러제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라. 뭐라고? 술지김이가 뭐지? 아이고, 참말로 웃어보라. 군인대장이 되어갖고 술지김이가 뭔지도 모르네. 술지김이는 술 고르고 남은 찌꺼기잖아. 쟤는 왜 그 독한 걸 먹었지? 요상어씨 어른이 모르는 것도 많네. 배가 고픈 뒤 묵을 것 없은께 밥 대신 묵었제라? 우리는 다 묵어봤는디 아저씨만 못 묵었는갑다. 히. 심재문은 머리가 잠시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다. 술찌기를 먹은 아이가 술기운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흐늘거리는 모습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 배가 고프면 술찌기를 밥 대신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의 말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얘야, 너 지금 정신없지? 어지럽지? 그럼 집에 가서 자야지. 어서 가거라. 시려, 집. 집 추워, 시려. 또래 지나는 아이한테서 그리 지나지 않는 술 냄새가 났다. 너희 군인 아저씨라 말 안 들으면 야단 맞는다. 집에 가서 자겠다고 약속해. 얘, 너 이에 집 알지? 심재모는 싱긋 웃던 아이를 지목했다. 아는디요? 그럼 이해를 데려다 줘라. 이건 아저씨가 시키는 일이니까 안 들으면 혼난다. 알았어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 이해를 아까처럼 놀리면 안 돼. 또 그런 짓 하면 아저씨가 혼내준다. 알겠지? 아이들이 제각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심재모는
아이들을 만나기 직전까지 자신이 했던 설에 대한 회상이 문득 부끄러워지고 죄처럼 여겨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슬프고 서러운 날일 뿐이리라. 그 아이들이 다음에 커서 회상하게 될 설은 어떨 것인가. 심재모는 총을 추슬러 메고는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느 때 없이 빠르면서도 보폭이 컸다.